예수님. 안녕하세요. 우리 하일천성당 20주년 마지막 행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손예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으로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. 이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이 우리 본당을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. 이 가을 10월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마음을 어떤 그 휴식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는 이 연주 중에 이 사진 촬영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후라시가 이렇게 자꾸 비치고 이렇게 되면 이 연주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시고 연주 중간에는 사진 촬영을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연주회 중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옆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앞에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 곡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언제 박수 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야 제일 확실한 방법은 지휘자가 돌아설 때 박수를 치십니다. 네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이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을 위해서 큰 박수로
소야고 소야고 네. 세레나데는 네, 다 맞아요. 세레나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, 연인에 대해서 창가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. 다들 아시죠?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성 그 형식에 의해서 하나 기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디베르티멘토나 네, 그런 특징 현악기로 이루어진 그런 곡들이 있어요. 세 번째는 왕들의 이제 생일 잔치나 그런 기쁜 날에 또 연주가 되는 곡들, 노래가 되는 곡들 이렇게 총 세레나데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세레나데는 흔히 저녁 음악이라고 합니다. 저녁 음악. 소야고, 야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엘가의 세레나데를 저희가 연주할 건데요. 이 엘가의 대표적인 곡들, 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? 엘가의 대표적인 곡들? 사랑의 인사. 오늘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엘가 하면 사랑의 인사. 모차르트 하면 뭐 있죠? 밤에요. 네. 또 뭐 있죠? 우리 어린 친구.
친구들. 왜요? 반짝반짝 자는데. 네. 우리가 지금 그런. 그리고 우리 뭐 흔히 성당에서 많이 연주되는 와베베르, 모차르트의 레퀴엠, 그리고 모차르트는 굉장히 곡이 많죠. 8살에 100곡이 무려 100곡이 넘는 곡을 8살 벌써 작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엘가이스레나를 듣고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곡을 드릴 거예요. 이 디베르티멘토는 제가 세레나데에서 세 번째 설명했던 그 왕의 그 궁중에서 흔히 연주되는 곡들이에요. 그래서 궁중에서 왕이 잔칫날, 왕의 잔칫날이나 그런 분위기 띄우는 음악들, 그런 곡으로 많이 사용되는 곡입니다. 그래서 엘가 세레나데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박수는 언제 치냐면 전 악장이 다 끝난 후에 아시겠죠? 네. 1악 꼭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1악장 끝나고 박수가 나오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꼭 네. 전 악장이 끝나고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. 모든 음악회가 다 끝났습니다. 네. 프로그램 우리 마지막 곡이 가브리엘 오버이죠. 다 끝났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앵콜. 끝냈습니다. 앵콜이 아니라 박수. 브라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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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박수 쳤어요. 그 다음 뭐죠? 앵콜. 자, 앵콜. 앵콜 곡이 다 끝났어요. 더 듣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박수. 길이 박수. 길이 박수. 아시겠죠? 네. 제가 오늘 해장 퀴즈였습니다. 네, 그러면 내가 SNL에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